장예빈의 아들 경종은 세제 건조 삼수의 역의 중심에 있던 영우의 숙에 영조를 살려주고 재위 4년 만에 사망하는데요. 사망 원인이 영조가 올린 간장게장 때문이란 소문 파다하며 아내 선의왕후는 피눈물 흘리며 통곡하죠. 결국 원수 같은 시동생이 등극했고 왕비는 20세에 대비가 되며 영조와 대립하다 어조당에 유폐당하고 식물인간 취급받자 식음을 전폐하다 결국 한마는 생을 마감하는데요. 이때 나이 26세입니다. 실록에는 죽기 직전까지 눈물 흘리며 몸을 떨며 통곡을 했다 하는데요. 영조는 형을 봐서라도 이럴 순 없는데 심지어 왕비 국상 기간 중 후궁 이씨를 비누로 삼고 대대적인 잔치를 열어 도성 안팎은 물론 노론 대신들까지 탄식을 쏟아낼 정도였다 합니다.